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장 시초가에 공략할 볼 만한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풍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쉬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공략을 해보자. 오늘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66,2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인데 자 그럼 오늘 풍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풍산이 오늘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64,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오히려 오늘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풍산의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더 잘 갈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풍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결국은 가는 종목이 쉴 때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 MLB 기판 관련주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MLB 기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습니다. MLB 기판은 이제 고다층 기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기판을 18층 이상 18단계 이상으로 이제 쌓았을 때 그 반도체 기판을 MLB 기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층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회로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만큼 고성능의 이제 기판을 고성능 그 칩을 만들 수 있게 돼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고다층 기판이기 때문에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AI 때문인데요. AI 연산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고다층의 기판들이 필요한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AI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만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이제 MLB 기판 자체가 굉장히 좀 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게 될 시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2분기의 실적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통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좀 짚어야 되잖아요. 2분기에 매출액이 한 2,900억, 2,1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29%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72억 정도로 한 49% 늘어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이 이수페타시스를 실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공장을 7월 내에 이제 완공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지금 공장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객사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수요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장까지 바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공급 대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ASP라고 하죠. 이제 단가를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단가를 더 높여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공장을 증설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면 비싸게 못 받자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못 높이더라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면은 그 당연히 금액적으로도 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주식에서 이야기할 때 P와 Q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제 SK하이닉스와 연동하면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자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조종기에 접근하는 것 가능하고요. 어제 조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 가능하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보더라도 전고점까지는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최근에 있었던 레벨업 하단 구간인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좀 추세 상승, 대세 상승 이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